우리 자궁 내막이라 하면요, 자궁의 제일 안쪽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자궁 내막이 증식하고 탈락하면서 이제 생리로 배출되는 곳이고요. 임신을 할 때 아기가 착상하는 곳이 또 자궁 내막입니다. 이 자궁 내막은 자궁 경부와 지를 통해서 외부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궁 내막염의 원인은 사실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궁 경부라든지 또는 어떤 질이라든지 이런 경부염증이나 질염이 사실은 치료가 미진했거나 또는 이제 만성화되면서 그 염증균이 안으로 들어와서 자궁 내막에 염증을 일으켜서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이제 자궁 안에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질환들, 뭐 자궁근종이나 뭐 내막증이나 이런 질환에 의해서 수술을 받거나 또한 시술을 하거나 또는 이제 유산을 하게 됐거나 뭐 소파 수술을 하게 됐거나 이러한 어떤 수술이나 시술 과정 또는 이제 루프라든지 미레나와 같은 자궁 내 장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피임 목적이나 치료 목적으로 하게 됐을 때 이런 과정에 의해서 자궁 내막에 직접적으로 손상이 오거나 손상된 부분에 유착이 생기거나 또 이제 상하면서 염증의 원인으로 이제 발생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염은 사실 여러 가지 발병 원인이 있지만 크게는 어떤 경부나 질염에 의해서 이완되는 어떤 염증이 옮아가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다양한 수술이나 시술 장치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그런 2차 감염에 의해서 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궁 내막염 같은 경우에는 그 내막염증, 모든 염증이 그렇지만 이제 내막염증도 마찬가지에 이제 원인균을 찾아서 그 균을 치료하고 난 뒤에도 사실 자궁 환경이 바뀌지 않거나 또는 면역력이 사실 떨어진 상태가 회복되지 않거나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염증균 자체가 또 다른 부위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궁 내막염 같은 경우에는 나팔관으로 그 염증균이 옮겨가서 나팔관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나팔관이 막히게 되면서 자궁의 임신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궁 내막염 자체가 내막에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태아가 이제 수정란이 자궁 안에 들어왔을 때 내막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착상이 잘 되지 않아서 착상 장애로 또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치료는 보통 급성기에는 이제 우리가 증상 자체가 사실은 이제 열도 나고요. 또 화농성 분비물도 나오고 또 급성 복통 같은 것도 오기 때문에 사실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산부인과에서 또 소염제라든지 뭐 항생제 치료를 받는 게 사실은 맞을 수가 있고요. 문제는 그 대다수의 염증들이 그렇게 급성기를 지나고 나면 사실은 이제 일상으로 그냥 돌아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 다시 재발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 한의학에서는 보통 만성화된 자궁 내막 염을 비롯한 만성 염증들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자궁 안에 이제 어떤 면역력을 좀 개선시키는 부분들, 생식기와 자궁 내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이제 치료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이제 생리를 통해서 그 자궁 내막이 증식하고 그 탈락하는 과정에서 그 자녀 찌꺼기나 어혈의 이제 노폐물이라든지 염증에 의한 상처들이 잘 씻겨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원활한 혈액 순환을 통한 건강한 생리 배출에 초점을 두고 자궁 염증을 치료하고 또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부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염증이 생기지 않으려면 사실 우리가 염증이 오게 돼도 그 염증균이 몸에서 발현이 되지 않으려면 사실 평상시 이제 건강하고 면역력이 높아져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궁에 생기는 모든 염증 같은 경우에도 자궁의 면역력이 사실 건강해져 있으면 균이 들어왔어도 염증을 발현시키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우리가 자궁의 면역력을 키우는 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건강한 생리를 잘 배출하게끔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생활 속에서도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호르몬의 좀 안정을 도모해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항상 이 자궁의 혈액순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따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랫배 보온에 신경을 쓰시게 되면은 한 달 한 달의 생리 배출이 깨끗하고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궁과 생식기의 면역력을 향상시켜 가는데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는 부분들도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력 향상에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막염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보통 우리 몸에 이제 자궁이나 어떤 질이나 어떤 방광이나 이런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부분들이 뭐냐면 분비물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염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선 발열 증상이 있거든요. 몸이 이제 체온이 올라가면서 열이 나고 그 자궁이 위치하고 있는 하복부 쪽으로 이제 불편감이 생깁니다. 근데 급성일 경우에는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급성 고통도 나타나고 분비물 양상도 끈적끈적하고 냄새가 나고 짙은 색의 분비물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바로 진료를 보고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만성염증의 경우에는 사실 증상이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사실은 증상을 잘 못 느낄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런 증상이 염증일 거다라고 의심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자궁내막염의 경우에 보면은 만성화가 될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부정출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배가 좀 뻐근한 느낌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드물게는 이제 과다월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이제 생리가 없어지는 무월경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부정출혈이라든지 아랫배 묵직함이라든지 과다월경이라든지 아니면 무월경 같은 이런 증상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게 염증의 증상이라는 걸 잘 인지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정출혈 증상 같은 경우들이 반복되거나 이제 지속되고 생리 문제와 함께 더불어서 같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제 진료나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